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전월에 비해서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전미 공급관리자협회는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57.8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직전월인 10월에 기록한 59.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1월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전달보다 악화됐습니다. 특히 유로존 경제를 이끄는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제조업 경기는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뜻밖의 위축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시장조사업체 마킷은 11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5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강등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의 타이밍과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각으로 1일 4%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2.85달러 오른 배럴당 69.0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선물 금 가격은 42.60달러 오른 온스당 1218.1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켓워치는 10월 이후 처음으로 금값이 온스당 1200달러를 넘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과 유럽 제조업 지표가 악화된 데다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29% 하락한 17,776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1.34%나 하락한 4,727선에서 S&P 500 지수도 0.68% 하락한 2,053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글로벌 경제 우려가 고조된 데다 국제유가의 변동성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17% 하락한 9,963선에서 영국 지수는 0.99% 하락한 6,656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29% 하락한 4,377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송천 홈센 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각 기관의 펀드맨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악정고탄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천 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의 소비 시즌 부진 등의 좀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모습들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또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아침에는 전략 후강 오늘 그런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는 뭐 21일선에서 지지를 저는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승할 때는 뭐 자생으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글로벌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인데 뭐 그렇지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1일평을 한번 찍고 또 300일평을 한번 찍었다는 데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300일평 한번 다였지만 이제 저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게 변함없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눌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타가 나오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에 쉬어가거든요. 예,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주가 그 사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예, 하락폭에 딱 2분의 1 반등했습니다. 하락폭에 정확히 2분의 1 반등했어요. 빈틈없이 2분의 1 반등했다가 지금 하락폭에 보시면 38% 자리에서 딱 정확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외적인 요소가 파동으로 움직 이야기할 수 있나 이렇게 보지만 뭐 대외 요소를 보면 우리가 신고까지만 우리가 신고가 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대외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는 파생하고 주로 상관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사생결단식이거든요. 사생결단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4대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4대지수 빠진 만큼 우리 지수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주로 상관이 있는데 일본의 엔화 약세 이런 부분이 별로 이제는 충분히 해결 다 됐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증시가 못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눌려먹이 왔으니까 서서히 이제 주워 담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여기 또 그 300일평 갔을 때 또 난리 쳤거든요. 주가 위에 간다고 했지만 일단 쉬어가는 국면인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60일평이 안착, 60일평이 상승 터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한 보름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할 때 보름 동안은 계속 박스권 모형 1950에서 2000 박스권이 계속 나오면서 61일평 돌리는 그런 부분에 나왔을 때 주가 큰 폭에 상승이 있다. 그건 뭐 장기적인 트렌드는 분명히 상승이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한 방 맞았죠. 세게 맞아버렸는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코스닥은 코스피는 저항이고 지지다. 지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란 것은 주가가 한 번 더 지지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럼 물이 계속 위쪽에 쌓여야 되는 그 쌓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하여튼 조금 쉬어가는 코스닥은 분명히 쉬어가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방송을 뭐 서울경제에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굉장히 오래 했죠. 여러분 아시는데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글쎄요, 아침 방송 3년 반 하는 사람 우리 경제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요즘 방송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분명한 거는 글쎄요, 제가 뭐 건강이 다닐 때까지는 저는 방송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그만둔다면은 뭐 수익을 말하다나 아침 방송을 그만둔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외부 압력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주식은 추세는 계속 살아있는 그런 부분, 그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죠. 그런데 이 주식이 한번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 보통 주가에서 그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식을 이번 구름 변곡점에서 변곡이 났지만 주식이 어떻게 선의 양운이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코스닥은 제가 두고두고 이야기하죠. 두고두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의 하락이 곧 한번 세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뜰 때 코스닥이 반대로 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굉장히 반대로 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업일수 8일 남았습니다. 3개 붙었죠. 투신하고 외국인하고 국내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기관들은 롤러버가 되지만 개인들이 전부 상승 방향으로 몰빵 쳤다는 거. 선물도 상방, 콜옵션도 상방, 풋옵션은 몰빵.
전부 상방향으로 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 11월 물도 우리 개인들이 전부 상방향으로 그래가 주식이 뜨지 않고 그 만기 지나고 떴거든요. 그래서 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 너무 상방향만 몰빵 치는 거. 원래 이제 선물이 상방향이면 옵션이 하방향으로 해지 개념인데 막 2판 4판식으로 몰빵 쳐버리는데 글쎄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개인들 돈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듭니다. 개인들 지금 돈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왜 먹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선물 쪽에서 먹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지금 먹고 있는데 돈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저번 11월달 또 100억 먹고 있다가 1000억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현금을 챙긴 다음에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아니고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외국인들 260억 잃었고요. 외국인들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속된 말로 발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금융투자도 지금 돈 먹고 있는 상태고 투신도 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보통 이 선물이 돈 잃는 사람의 저항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230억 정도 잃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저항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풋콜옵션 매수, 선물 매도 이랬는데 이제 콜옵션 매수로서 헤지가 좀 약해요. 약간인가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는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외국인이 극단적으로 그러 놨습니다. 기관들은 양다리 걸쳐놨어요. 기관들은 양다리 걸쳐놨는데 개인과 외국, 개인들은 몰빵 상방, 외국인들은 몰빵 하방 이래가지고 극단적으로 그러 놨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한 명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다 죽을 것 같아요. 왜? 능구렁이 기관들이 양다리 걸치면서 이 친구 죽이고 저 친구 죽이고 시간차로 죽일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개인들 우리 정리 한번 한 다음에 새로 기관하고 같은 베이스를 타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유가가 폭락을 해요. 아하, 70불 깨졌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난리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의 하락.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뭐 흑자 기름 좋은데 제가 볼 때 미국의 수출 비중이 적어가지고 이제 큰 영향이 별로 없는데도 아직까지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주식이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 거의 뭐 평균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평균 가격에서 액션 취하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요. 선물 평균 가격이 251.50에서 252 사이 이 평균 가격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평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는 콜 사자. 평균 가격 전후에서는 여러분 액션 취하지 말자. 먹을 게 별로 없다 하는데 우리 게임들이 지금 자리에서 사가지고 물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균 가격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남들이 물려가지고 아우성 칠 때 남물이 담보 부족 났을 때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지금 자리에서 물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신규 매수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의사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우존스 나스닥 S&P 한방 조금 맞았어요. 한방 맞았고요. 일본 증시 신고가 아유 무시무시하죠. 예, 상해 증시 넘으면 또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빼고 일본 상해하고 일본이 상승하는 것 그거 뭐 우리 왜 상승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지금 우리나라도 괜찮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은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은 지금 눌림이지만 상승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상승 한번 하면은 거의 한 100일 정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한 60일 정도 남아있다. 한 100일 정도 상승합니다. 보통 한번 주가가 세게 상승하면 파동을 그리면서 100일 상승하는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은 말고 최소 주가의 하락폭에 뭐 62%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62% 가면 2025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50포인트, 75포인트, 2000포인트는 맞았고요. 지금 조정 후에는 2025포인트까지는 저는 상승한다. 이렇게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마인드를 뭐 주가가 하루 1일 1비 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증시 보면 주격이 전도가 됐어요. 주식보다 선물이 너무 큰 시장이 되어버렸죠. 옵션도 큰 시장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지난주에 수익을 말하다에 보시면 상세하게 비중을 보는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수익을 말하다를 제가 방송을 할 건데요. 아직까지 녹화는 안 했는데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만기에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를 제가 상세하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를 이번 주 수익을 말하다를 많이 하여튼 시청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이 원화에 1110원. 제가 볼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원화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춤한 거는 일본의 경쟁체제에서 일본 엔이 너무 약세다 이렇게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1110원도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충분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일단 시작은 조금 빠지겠지만 오후에는 제가 볼 때 늘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장세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점에 주어가는 한 번씩 주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참 요즘에 장이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연속성도 없고 뭐 꼭 우리의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요즘은 그 21일평을 갖고 주가를 많이 놀랍니다. 특히 21일평의 CCI가 21일평으로 만든 대표적인 주가죠. 대표적인 주가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피 CCI를 그 19를 하지 말고 19를 한번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CCI의 그 영선이 21일평 수렴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시간인데 어쨌든 간 지금 21일평을 하방하는데 제가 볼 때 21일평이 CCI 썼을 때 9세지 마시고 앞으로 19세 가지고 과열에서는 당시 이탈할 때 매도를 한번 주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CCI가 침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횡보 국면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쉬어가야 됩니다. 라고 300일병 다이어트 쉬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직 오늘은 짧은 단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임들을 봐서는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특히 선물 같은 것도 아침에 한번 속된 말로 바닥 한번 나고는 매매 안 납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풋을 줘가지고 돈을 많이 먹여 드렸는데요. 요즘에 이 지수대요. 이 255 이하 지수대는 굉장히 좋은 지수대입니다. 혹시 코레가 물리신 분 있으면 그대로 갖고 계세요. 255는 진짜 지수고요. 원래 1965 같으면 255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어쨌든 간 지금 지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인드를, 넓은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풋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혹시 내가 코레가 물렸다. 갖고 계시면 다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선물 제가 무료 공방 엽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돈 벌어 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 이긴 것 같아요. 11월 달은 하루 지고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도 한번 계속 이겨보려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요즘 날씨도 추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돈도 있고 돈 없고 추우면 더 춥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파이팅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세월이 지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성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천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게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울코스피 지수 유가 급락 여파와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980선을 지키던 울코스피 지수는 또다시 196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특히 간밤에 뉴욕 증시조차 추수감사절 판매 감소 소식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찝찝하다라고 했었던 결과의 연속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98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상승. 글쎄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그 1980포인트, 1890포인트가 되겠죠? 1860포인트, 1860포인트에서 1994포인트까지 상승의 시장에서 큰 폭의 수익을 냈던 사람들은 빠른 어떤 그 순환매의 연속성에 상당히 빠르고 능동적인 플레이를 한 사람만이 어떤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순환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증권으로 시작을 했죠? 증권과 금융 이쪽으로 시작이 되었고 IT로 올라갔고요. 그죠? IT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조선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화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 최근에는 뭘로 갔죠? 최근에는 운송, 운송장비, 그다음에 항공, 그죠?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흘러가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한 종목 한 종목씩 전부 다 빠지고 있죠. 증권도 빠졌고, 금융 빠졌고, IT 빠졌고, 조선 빠졌고, 화학 빠졌고, 건설 빠졌고, 자동차는 어제 조금 반등했다가 반등했지만 크게 어떤 뭐 상승하는 모습들은 아니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았던 게 운송 항공 쪽 이런 종목들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로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매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현재 구간에서는 올라가겠지, 낙폭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가겠지라고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큰 낭패를 보았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최근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형주로 수익을 냈던 NC소프트라든지 삼성전자, OCI라든지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낙폭과대 종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싸다고 매수하고, 낙폭과대니까 매수한다.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은 안쓰럽고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이번 장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장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순환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그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낭패를 보았던 경우가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그 우리 선배들의 어떤 투자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차트 기술적 분석만 놓고 분석하는, 그리고 뭐 황당스러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논리로 마치 뭐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매매를 해왔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투자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투자 병폐를 치유하는 길을 지금이라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정신 못 차리시고 허우적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번 하락장에 폭탄 한 번씩 맞으시더라도 그때 정신이 번쩍 드셨으면 좋은 교훈으로 삼고 다시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장 상당히 1980선까지 1차 상승 면으로 정하고서 계속 이제 찝찝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대형주들 이제는 순환매가 한 바퀴 다 돌았고 체력적으로 딸리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코스피 지수 캔들이 음봉이 벌써 3개일 때부터 말씀드렸었죠. 어제까지 몇 개입니까? 자, 어제까지 음봉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 사이에서만 지금 9개 음봉이 나왔죠? 저 9개 음봉이 나왔습니다. 9개 나올 때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음봉이 나오는 이유가 저항선에 막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수가 체력이 지금 상당히 딸린 모습입니다. 체력이 딸린다는 것은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장에 우리 상사팩토리에서 이야기 나왔던 지수나 지수가 됐던 어떤 종목이 됐건 호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그 수익 창출의 열을 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거꾸로 상당히 좀 애매하게 지수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부상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포트 재정비에 대해서 열을 가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다우지수가 이제 조금씩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를 좀 말씀드릴 때 원형 천정형을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이 좀 하실 겁니다. 원형 천정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인데, 자, 원형 천정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9월달과 10월달, 그쵸? 9월달과 10월달에 양적 완화 불확실성, 그죠?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 없이 잘 대응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근데 이제 11월 달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어떤 그 중간 선거라든지 또 미국의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상승 포지션으로 정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1980선을 어떤 그 1차 상승 매도로 정하면서 대형 순환매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좀 했었는데, 자, 이제는 12월 달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소비 시즌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들이 약발이 안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슈가 될 게 미국의 뭐죠? 금리 인상이죠? 글쎄요. 내년 언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가 먼지처럼 계속 지워지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이 금리 인상의 이슈들이 결국에는 호재보다는 지금 최근에 악재에 민감한 시장에 어떤 그 주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지수나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탄력 둔화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는 항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들을 기억하고 인지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어제 지수의 이제 하락을 좀 예측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였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 종목 쪽에 이제 섹터였는데 지수가 어제 반대급부적으로 움직여주는 섹터 어제 바로 이 섹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료 종목 섹터가 어제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죠. 종가는 강보합 정도로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어제 메이톡스라든지 대웅제약, 광동제약 이 종목을 비롯해서 헬스케어,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에 지속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이 제가 최근에 순환매 섹터들을 한 번씩 좀 매매를 할 때 한 가지 좀 빼먹었던 섹터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항공 운수장 비중 섹터였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현대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까지 순환매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지수 하락 대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준 그런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에 대한 숨고르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조정 판동 이후에 또다시 재차 상승 구도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 운수장비 쪽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정도 조정 구간에서 갈림길에 있다. 조금 더 홀딩할지 아니면 수익을 챙길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수 일단 1950선까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가 얼마까지 상승을 하든 말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는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결국에는 수단매로 올랐다가 수단매로 올랐던 종목들이 재차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현재 구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12월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주식시장 조금은 지루하고 거친 모습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서 12월보다는 발빠르게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상한카팩토리의 시청자분들이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카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멘토님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